안녕하세요. 뉴욕 라이프 켈리예요. 오늘은 국립합창단 훈민정음 링컨센터 공연 소식입니다. 무료 공연이었어요. 저도 이메일로 받았는데요. 아름아름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채널에 올릴 계획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국립, 한국을 대표하는 내셔널이잖아요. 대부분 이 한국 관객들이었지만은요, 외국 분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세들도 많이 보였고요. 공연 시작 전 김건희 OMG. 예, 맞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 기간이라 김건희 여사님, 예, 한국의 영부인께서 직접 관극을 하러 오셨죠. 어쩐지 타임스퀘어에서 서울 부산 엑스포에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공무원들이 갑자기, 원래도 바쁘시지만 더 바빠지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단 아쉬운 점 있다면 이 오케스트라가 4, 5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솔로곡을 열창하다 보니 뭐 소리는 너무 좋지만 아름다운 가사 전달이 잘 안 돼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앵콜송으로는 아리랑을 다 함께, 뭐 당연히 이 합창자분들도 해주셨지만요, 저희 관객들도 다 일어나서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외국에서도 국립합창단 공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또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짧게 오늘은 인사드렸습니다. 아리랑 감상하시죠. 켈리였어요.